대학대를 졸업하고 이제 WK리그에 데뷔를 했는데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 네~ 안쪽까지 퍼펙트! 들어갑니다! 첫 골의 주인공 서울시청 유영아! 네, 지금은 이 한채리 선수의 스피드가 굉장했어요. 네. 네, 이렇게 빠르게 이제 밀고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 이 한채린 선수의 그런 장점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 유영아 선수도 정확하게 공을 이제 기다려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한채린 너무나 완벽한 드리블과 그리고 패스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박스 안쪽에서 유영아 선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이 한채린 선수 보세요. 이 자신이 정말 어떻게 얼마만큼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으며 네. 그리고 어떤 공간으로 쳐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영아 선수가 동료 선수들과 기쁨을 나누면서 서울시청이 한 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한 지 5분 만에 네. 이렇게 득점이 나왔어요. 사실 이 서울시청 바로 경기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앞쪽으로 길게 좋아요. 과연 있어요. 과연 스틱 들어 서울시청 2대0으로 앞서갑니다. 한철인. 아, 오늘 정말 집중력이 굉장합니다. 네. 이 서울시청의 모습. 지난 경기에서는 볼이 이제 살아나가기는 했어도 그것을 연결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조금 약간 어색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선수들이 된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오늘 서울시청의 공격에서는 이 한채린 선수가 빠지진 않았고요. 네. 자, 오늘 벌써 두 개 공격 포인트 1득점 1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한채린 선수의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도 완벽했고요. 네. 사실 이렇게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것 정말 서울시청이 준비해왔던 것을 오늘 경기에서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채린 선수의 움직임 봤을 때 나왔습니다. 다시 킥을 준비합니다. 문미라. 네. 들어갑니다. 마리 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2대1. 네, 정말 이야기했듯이 이 2점 차는 사실 굉장히 또 따라잡기 어쩌면 쉬운 그러한 스코어거든요. 네. 아,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 공이 한 번에 다이렉트로 헤딩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이렇게 떨궈주고 그리고 나서 들어오는 선수에게 맡겨주는 그런 플레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지선미 선수의 헤딩골이었고요. 네, 지금 지선미 선수가 달려오는 그 탄력을 실어서 방향만 틀어놓는 네. 아주 정말 정확하고 멋진